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앞장서는 오산시는 지난 10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 대회에는 공직자와 사회단체,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올여름 최악의 정전 사태를 대비해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했는데요. 이번 결의 대회에서는 전력 비상의 대정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 피크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실내 온도 26도씨 이상 유지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 절전 생활화로 에너지 절약 15%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어 오산시청을 출발해 오산역에 이르는 동안 가두 캠페인을 통해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실천과 전력 부족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